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매일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투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세 가지를 뽑아서 투자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방송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투자 전략은 이곳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별별 이슈를 통해서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로 되돌리기 위한 강한 의지를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과도하게 긴축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가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업체 합작사 앱티브의 합작사인 모셔널이 미국에서 레벨 4 단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시장의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 영향을 받고도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석유와 가스 시추 임대 허가를 내줬는데요. 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데 따라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일단은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사실 이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제 어떤 이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유동성 불확실성이 생길 만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이제 빠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 반, 그다음에 기대감 반 이게 지금 상호 좀 중첩되는 그런 흐름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좀 이제 주목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한 8% 정도 발표가 되었죠. 근데 이것을 2%까지 내린다라는 연준의 의견은 상당히 시장을 좀 이제 좀 혼란스럽게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이제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세 상승을 좀 이제 깨하기보다는 좀 이제 박스권 장세가 좀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슈팅 스탁을 하면서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이 박스권 장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대세 상승장도 물론 좋지만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발굴된다는 점 이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시장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은 아직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이 정책들을 보면요. 상당히 좀 이 부양책스러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번 주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인플레 방지법이라 해가지고 500조를 뭐 풀어내는 그 정도 규모를 좀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1000조도 또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2008년도 버냉키 의장이 2년 정도 시간에 2000조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대세 상승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사실 그 자금의 거의 뭐 4분의 1 가량을 이제 부양책으로서 내놓는 그런 흐름을 따져봤을 때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 하락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불확실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의 흐름으로 좀 봤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때리고 나서는 예, 상단선을 때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란 것이죠. 하단선을 때렸을 때는 반등을 하는 것이고 상단선을 때렸을 때는 좀 이제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예, 상단선을 때리고 이제 조정 구간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뭐 과도하게 좀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 그런 종목들은 좀 이제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테마를 타는 종목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조정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수급이 뭐 2,000개, 3,000개 종목들에서 이제 한 번에 몰리, 이렇게 뭐 퍼져가지고 수급이 들어가기보다는 소수의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노리시면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승한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계속 나타난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있고 완전한 하락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인 박스권이 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달러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환율도 1,300원대에 계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사실 증시가 좀 이제 가파르게 반등하기에는 좀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아이러니하기 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상황이 좀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7월 중순쯤에 상당히 크게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그렇게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봤을 때 상당히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죠. 하지만 7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도 여전히 불확실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감을 이제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흐름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스권 장세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대비책은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슈팅스탁에 한 6월달부터 출연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 한 11종목 정도 추천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았는지 그런 종목들 웬만하면 다 20% 정도의 이 상승 흐름이 강하고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20% 30% 수익난 전략들 상당히 잘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좋은 전략으로서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앞으로 좀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도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고 오늘도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가 하반기부터 택시 유상 운송 서비스, 자율주행 운상 운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전문가님. 그렇긴 해도 워낙 자율주행
연준 관련주들이 이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이벤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글로벌 이벤트로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시장이 좀 이제 좀 유동성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좀 이제 모든 국제 정세 자체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에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한 300% 400%짜리 기본이고 거의 뭐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종목들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와 엮여가지고 뭐 2, 300%씩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우리 시청자분들 딱 그 구분해서 보시면 이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태어나서 뭐 유아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이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업 주기도 이게 항상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 수명 주기론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도입기, 그다음에 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이 어떤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 도입기 위치에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산업군이고 그리고 테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하고 눌리는 구간이어가지고 시장의 관심을 아직까지는 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슈가 나왔죠. 이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그 자율주행 택시가 레벨 4라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이 몇 단계까지 나눠지냐면 5단계까지 나눠진다고 해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ADAS 기술이라 해가지고 그냥 운전자 보조 단계고요. 뭐 2단계도 뭐 비슷한 흐름이고 3단계부터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운전대로 놔도 되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4단계부터는 완전히 이 자율주행 분야로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정말로 사람이 신경 안 쓰더라도 그냥 자동차 혼자서 그냥 뺑뺑 움직이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4단계까지 왔습니다. 5단계까지 갔을 때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시청자분들 상상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테슬라에서 또 이제 이벤트가 또 얼마 이제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와 관련해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예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모트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거의 뭐 한 2년 정도 시간이죠.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 만에 무려 한 6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상당히 강력한 흐름인 거 우리 시청자분들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라닉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닉스라는 종목도 2020년도 VTX 기술을 토대로 해서 저점 대비해서 한 300% 정도 상승했네요.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뭐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서 그럼 한 2년 정도 시간 만에 몇 배 정도 상승했냐면 거의 뭐 680% 정도 상승했네요. 상당히 강력하고 크게 상승한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1000%짜리 이상 종목도 능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 700% 나온 것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상승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KC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뭐 무려 저점 대비해서 한 80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만도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덩쳐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한 500% 정도 상승했네요. 그 다음에 뭐 LG 이노텍, 그 다음 최근에 뭐 캠시스, 뭐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2, 300%는
충분히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우리 시니어분들 지금부터라도 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박스권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렇게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들. 이 성장주들이 또 이제 좋은 흐름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에 있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좀 이제 눈여보시고요.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제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 어떤 상승력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으로서 스마트폰이 출시하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그 과정이 한 4년 정도거든요. 그 4년 정도 시간에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면 출시를 하고 거의 6,800% 정도 상승했습니다. 680%가 아니라 6,800%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산업군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상승 파괴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사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자율주행이 뿐만이 아닙니다. 뭐 5G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포함이 되고요. 뭐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우리 승려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또 한 종목 언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잠시 후 방송 말미에 또 공개될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서는 이 미국의 공공부지와 해양에서 새로운 원유와 가스 시출을 금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선회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전문가는 해양 플랜트 앞으로 좀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뭐 일승이나 큐로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네.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쪽도 앞으로 쭉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직접 수혜주들도 괜찮지만 에너지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배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운송하는 분야가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피팅 3사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지만 일단은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을 때의 이 패턴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미국이지만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중국이 부양책을 내세울 때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갔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흐름도 좀 이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 이제 조선주 랠리가 나올 때 흐름과 매우 흡사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이제 해양 플레이트 관련된 종목들을 글로벌 이벤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이벤트는 제가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분야에서도 아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 500조 규모의 인플레이 방지법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고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도 아주 이제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조선주 이제 눈여보셔야 되고 자, 조선주가 대세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딱 한 가지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에너지 전쟁이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이 유럽에 가스를 끊어버리니까 유럽이 다시 뭐 석탄 쓰고 못 쓰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 배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배보다는 이제 중고로 만들어진 배에 대한 그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대세의 상승기를 좀 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선 관련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나오면 어떤 시세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예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던 과거 흐름을 좀 보시면요. 2002년도, 2003년도부터 해서 이 대세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자, 조선주들 한번 상승하면요. 저점 대비해서 보니까 거의 한 800%에서 1000% 정도 대세 상승이 나오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산업이란 게 단순히 한번 탁 터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시세 딱 터지고 쑥 들어오면 계속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자,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조선주들 대세 랠리가 나올 때 이때 거의 뭐 1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000% 대시세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고 이때 2002년도부터 한 2007년도, 8년도까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시기죠. 자, 조선주들이 대시 상승이 나오기에 상당히 안성맞춤이 그런 장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흐름 보시면 대세 상승이 나오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한 2,500% 정도 상승했네요.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피팅 3사라고 할 수 있는 뭐 태광 같은 경우에도 과거 흐름을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저점 대비해서 10배 정도 상승했고요. 기본 10배죠. 그 다음에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이 대세 상승이 나올 때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4,800%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40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경분들께서 좀 이제 강조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조선주들 이제 대세 상승 랠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잡아놓으셔야 1, 2년 안에 우리 신여분들도 한 300%, 400%, 많게는 10배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일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이 조선주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반기에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선주 딱 한 종목을 공략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전부 다 10배 이상의 시세가 한 번씩은 나왔죠. 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이 조선주는 한 번도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실적 개선 속도가 그 어떤 조선주들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이 이 종목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니까 우리 신자분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조선주를 오늘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하반기를 주름잡을 저평가 조선주 어떤 종목일지 오늘 무료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보시죠. 그럼 계속해서 별담 혹차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별담 혹차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예,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저출산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전 전국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15조 규모 초대형 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정책 관련된 이슈로 큰 변동성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정책주로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할 때도 이 저출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관련된 정책주가 좀 이제 언급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정책주 쪽으로도 이 수급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이 나온 이런 정책주들은 상대 우리가 좀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꼭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임기 중에서 가장 대통령 권한이 또는 대통령의 힘이 강한 시기가 바로 대통령 임기 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그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이 적극적으로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밀어붙이면 이 시장도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에 좀 이제 주문을 하셔야 되겠다. 이제는 정책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 오늘 아가번 컴퍼니를 통해서 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이제 재료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재료의 속성은 좀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해 드렸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이벤트입니다. 국내 우리나라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벤트는 해봤자 저점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가 뜨면 이제 팔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 뜨고 들어가서 빠지는 종목들 바로 국내 이벤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 뜨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뉴스가 국내 이벤트인지 글로벌 이벤트인지 좀 이제 눈여보시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대선 인맥주들입니다. 대선 인맥주들은 3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대선 정책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대선 정책주, 특히 이제 정책주라고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정책주가 한번 시세 나오면 상당히 크게 터지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정책주들이 어떤 식의 랠리가 나왔는지 이것도 제가 사례 종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이 대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하기에 상당히 저는 제격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 이제 이명박 그 정부 때 이 4대강 한다고 하냐 않았습니까? 한반도 대우나 4대강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정책 이슈를 타고 2000% 정도 상승했습니다. 200%가 아니라 2000% 상승했다는 것이죠. 정책주는 일단 기본으로 500% 이상 상승한 흐름 제가 말씀드렸죠. 이화공영 이렇게 터졌습니다. 정책주 이슈를 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특수건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이라는 종목도 정책주 이슈를 타고 저점 대비해서 무려 15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하죠. 이게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 개만 제대로 잡아도 1년이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관련된 이슈로 해서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10배 정도 상승한 그런 이슈였죠. 자, 이 아가방 컴퍼니가 이 저출산 이슈입니다. 사실 저출산 이슈가 과거 이제 10년 전에 한번 대세 상승이 났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눈여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대아TI라는 종목이 대북 관련된 정책 이슈로 해서 저점 대비 무려 단기간에 거의 뭐 한 650% 정도 빠르게 상승한 모습이죠. 3개월에 그냥 650% 상승했습니다. 정책주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산산업이라는 종목도 대북주 관련된 이슈를 타고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무려 8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책주 이슈죠. 정책주로 500% 이상 상승하는 이런 공통점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대선을 하면서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원전,
원전 관련된 이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5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관련 정책 이슈로 해가지고 이스타크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11배 정도 상승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주 성향의 장세가 좀 연출됐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테마주 장세가 다시 한번 도래를 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렇게 온다면 정책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주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슈팅스타크를 하면서 이제 천천히 지금은 아니고요. 천천히 계속 추천주를 드릴 것이고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별다 먹자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범한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 19%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 어떻게 앞으로는 조금 더 대응을 이어나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서 좀 이제 500조 정도 이제 풀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편입을 시도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시면 그 투입되는 분야가 수소, 그 다음에 뭐 태양열, 풍력, 뭐 원전 뭐 이런 부분입니다. 친환경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태양력, 풍력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자한 대비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 분야는 사실 투자한 부분 대비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소 쪽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가져보시라 해서 이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복기를 해보거나 좀 이제 공통점들을 찾아보시면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을 항상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재미없고 약한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빠르고 크게 내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 잘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날 이제 윗꼬리가 쭉 달리고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이런 흐름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그냥 20% 정도 이제 급등해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대한 그런 재료적 모멘텀이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좀 거래량 없이 좀 횡보하거나 좀 빠지는 구간이지만 지금 현재 뭐 오일선 지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가 자체도 좀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시세를 좀 이제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목표가를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매수가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재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국내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냐 뉴스에 집중하셔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종목을 고르는 그런 매매를 꼭 지향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 법안 표현세 앞으로도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영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3%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삼영엠텍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예, 예. 역시 앞으로도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예,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종목 하나가 테마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어떤 재료들이 내포되어 있느냐, 이게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데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냐면 이게 이것을 이제 복합 모멘텀이라고 하죠. 복합 재료로서 변동성이 나온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영엔텍이 딱 그 말에 좀 제격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삼영엔텍이라고 하면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풍력 관련된 이슈도 좀 엮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이슈도 엮이고 상당히 이제 많은 모멘텀들이 엮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월봉상 흐름이거든요. 사실 월봉상에서 이렇게 이중바닥의 흐름이 나타나거나 또는 월봉상이 25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캔들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삼영엠텍을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흐름들이 전부 다 나왔다는 것이죠. 월봉상의 이중바닥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월봉상 25일선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까지 이렇게 나와버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한 방 더 강력한 시세 탄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하단선을 때리면 이게 80% 확률로 이렇게 상단선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흐름에서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때리고 지금 상단선을 못 때렸죠. 여기는 한번 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격대가 바로 6,300원 자리인데 이 종목 그러면 기술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도 6,300원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좀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뭐 외국인들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이중바닥 흐름이 추세를 들어올리면서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장대 항목 하나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삼영엠텍도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동국 S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국 SNC도 상승 흐름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요즘 흐름을 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시팅스닥을 하면서 좀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 현상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력, 풍력, 뭐 조력, 원자력, 수소 이런 부분들을 한 종목씩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이렇게 강조해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태양열 쪽에서는 좀 SDN이라는 종목을 좀 강조드려가지고 20% 이상의 단기 시세를 좀 이제 창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쪽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편입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결국에 월봉의 흐름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에 이중바닥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25일선을 돌파하면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보시면 여기서 이중바닥 흐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닥 찍고 상승하고 그리고 바닥 찍고 또 이제 상승함 그리고 이제 그 캔들의 흐름을 봤을 때 세 개 동시에 양봉이 뜨기도 어려운데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월봉상에서 양봉이 네 개가 동시에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형성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심리보다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서 풍력적으로도 돈이 투자가 많이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렸죠. 그래서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정배열이 유지가 되어주고 있고 뭐 추세 이탈에 대한 흐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번 더 강력한 양봉의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강력한 흐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즘부터 18%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제일테크노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슈팅스타에 이제 출연하면서 제일 처음에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그 데크플레이트 관련된 종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좀 이제 낙폭이 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시세의 흐름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연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도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전,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에너지 요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돈이 뭐 100조, 200조 넘어서 500조, 1000조 이런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이제 원전 쪽,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직접 수혜줍니다. 원전, 수소, 태양력, 풍력, 이런 애들은 직접 수혜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운송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 에너지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뭐 비행기로 운송할까요? 아니면 직접 들어와서 오토바이 타고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배로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대세 랠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박을 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조선주들 한번 상승이 나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배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중국이 부양책을 실시하고 그리고 조선주 수요가 늘어나니까 10배, 20배씩 상승했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부양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운반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이 더블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또는 2022년도에 10배짜리 종목이 한 종목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보면 과거에 한번 10배씩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말고 한 번도 상승해보지 못했던 그 종목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으로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앞으로 하반기 기대가 되는 저평가 조선주, 앞으로도 조선주의 흐름이 기대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 소개해드릴지 참여해보셔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된 조선주를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주도적으로 될 것 같은데 좀 미리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모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그 로봇 택시가 이제 또 나온다고 출시가 된다고 하죠. 그것도 이제 자율주행과 상당히 좀 이제 밀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변동성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계속적으로 상용화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로서도 변동성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거에 자유주행 관련 종목들을 시세 나온 거 보여드렸죠. 뭐 인포뱅크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라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봤을 때 한번 이슈 타면 단기간에 그냥 100% 200% 상승하는 금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상승하고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무중도 한번 했던 것이죠. 무중하고 그리고 좀 이제 쭉 하락을 해서 좋은 흐름 나왔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의 차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쭉 하락을 했죠. 하락한 바닥을 딛고 이제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인 이동평균선에서 정배열로 이동평균선의 흐름 자체가 전환이 된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뭐 한 20%에서 30%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슬슬 거래량이 붙고 있죠.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그렇고요. 주봉상 흐름도 그렇고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한 그런 부분이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자율주행 이슈 테마만 제대로 타면 좋은 흐름,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더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 이제 밴드 상단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이제 잡아드리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짜리, 그러니까 밴드 하단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상단, 밴드 하단, 요 흐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지켜주신다면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앞서 자율주행 관련주 쭉 지켜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모트렉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모트렉스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오셔서 암행어사의 더 많은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을 잡아라 황금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앞으로 하반기를 주름잡을 이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조선주가 요즘 안 그래도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데 네. 이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끝날 때까지 흐름이 네.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조선주들 대체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죠. 뭐 그 이제 그 조선주 대세 상승이 나왔던 흐름들을 보여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00% 이상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2000%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 등등등 많은 조선주들이 거의 뭐 10배에서 2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선주 대세 상승장이 나올 거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상승해보지 못했던 그런 조선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종목 공개를 할 것입니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대시세 500% 이상을 노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종목만큼은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확인만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시세 분출이 기대되는 저평가 조선주는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보기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